체리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삐뚤어진 동생 때문에 걱정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둘은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모범생인 반면 동생은 딱히 잘하는 특기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 부모님은 저와 동생을 자주 비교하셨고 때문에 동생과 전 서로 서먹해졌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자취를 하다가 방학이어서 오랜만에 본가로 내려왔는데 나 나간다. 뭐? 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 아, 신경 꺼. 짜증나게. 뭐라고? 중학생이 된 동생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내 동생이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치마도 엄청 짧게 하고 다니고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닌 줄 안나. 태도랑 말투까지 엄청 사나워졌어. 에휴. 응? 와, 대박. 쟤네 삥뜨는 거야? 아니, 잠깐만. 저기 네 동생 아니야? 뭐? 야, 막나니! 너 뭐해! 에이씨. 이런 양아치들이랑 같이 다녀? 너 요새 왜 그래 정말. 니 여기서 뭐하냐? 니가 뭔 상관인데? 꼰대야? 뭐? 니? 아줌마는 그냥 꺼지세요. 아줌마? 보통 여성이면 몰라도 저는 쟤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체대생이었거든요. 그것도 투펀 선수. 그날 저는 동생 친구들까지 싹 다 참교육해줬습니다. 잘못했어요 누님. 담배 끊고 애들 괴롭히는 것도 그만두고 그리고 너 일로 와! 아, 야 이거 안 나? 저는 동생을 끌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아 잘못했다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짧게 잘라주시고요 검은색으로 염색해주세요. 뭐라고? 미쳤어? 그럼 빡빡 밀까? 이 예쁜데? 완전 예전 같다. 에이씨 이게 뭐야. 찐따 같아. 에이씨?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아, 알았다고 요. 저는 그 뒤로도 남이에게 운동과 공부 그리고 봉사활동까지 시켰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예전보다 정신을 차린 듯 합니다. 하루빨리 이때 동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임쌤의 역관광 시킨서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오빈나입니다. 담임쌤이 차별을 해서 고민인데요. 공부 잘하는 애 엄청 예뻐하면서 우등아 공부할 때 막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렴. 네 선생님. 공부 못하는 애들은 구박을 했습니다. 오빈나 이게 성적이야? 나중에 폐지 주울래? 또 하루는 미술 수행평가로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 우와 빛나야 너 잘 그린다. 무조건 A 각인데? 고마워. 어머 우등이는 그림도 잘 어? 그린다. 헐 누가 봐도 못 그렸는데 우등이를 칭찬하더니 걔가 미술 수행평가 만점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 깜짝이야. 제가 더 잘 그렸는데 왜 우등이가 만점이에요? 공부도 못하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너 같은 애가 무슨 예술을 알겠어? 네? 담임쌤은 그 후로 절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그 사건이 터졌죠. 시험 기간이었는데 우등이가 시험 보는 중에 주변을 엄청 살피더니 세상에 소매에서 컬링 페이퍼를 꺼내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우등이는 놀라서 그만 쪽지를 떨어뜨렸죠. 때마침 담임쌤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오빈나 따라와. 네? 이게 어디서 컨닝을 해? 제가 안 그랬어요. 우둥이가 한 거라고요. 친구한테 뒤집어 씌우기까지. 네가 사람이니? 진짜 아닌데. 컨닝한 애로 낙인 찍히려는 순간 선생님 저도 우둥이가 컨닝하는 거 봤어요. 저도 봤어요. 뭐? 심지어 어? 근데 저 쪽지 아침에 담임쌤이 우둥이 준 거 아니에요? 헉 고선생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장 선생님 그게 알고 보니 우둥이는 담임쌤 친척의 아들이었고 뒷돈을 받아서 우둥이한테 시험 답을 알려준 거였어요. 아니에요 전부 모함이라고요. 담임쌤은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을 부인했고 우둥이는 시험 점수 0점을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담임쌤은 증인만 있을 뿐 증거가 부족해 학교를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야 저 선생이야? 응. 돈 받고 뻔뻔하게 이... 다니는 것 좀 봐. 누구야? 헉. 아 진짜? 담임쌤은 비난과 소문을 견디다 못해 결국 학교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러게 선생님으로서의 본분을 지켰어야죠. 뇌물도 받지 말고 특정 학생 편애하지도 맙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막 전역하고 집에 왔다가 동생한테 근무시당한 오빠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갓 군대를 제대한 26살 박전혁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날 가족들이 반겨주자 너무 기뻤어요. 단 제 동생을 제외한. 저 스타일 좀 봐. 찌르는 할 것 같아. 어릴 때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군대 있다 돌아오니 동생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동생아. 아 냄새. 군바리 냄새 지독해. 헉. 동생의 반응에 서운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와, 치킨! 군대에선 이상한 튀김밖에 안 나왔었는데. 아침아, 너 군대리아라고 아니? 진짜 시끄럽다. 누가 근무 시간이랄까봐. 뭐? 고생해서 나라 지키고 오빠한테 할 말이야? 아니, 그게 뭔 대수라고. 기껏해야 땅 깨주제. 다시 가세요. 동생은 군대에서 돌아온 저를 계속 무시하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기업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아, 면접 가는데 양말이 안 보이네? 잠깐 빌린 거니까 괜찮겠지? 어? 오빠 사랑해, 힘내. 그, 오빠 면접 잘 보라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다니. 동생의 응원으로 저는 면접을 잘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야! 야, 너 내 책상에 있는 물건 만졌어? 어? 응, 향 좋더라. 아, 그거 내 남친 거라고! 뭐? 아, 오빠 짜증나! 동생이 남친과 100일 기념으로 준비했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캐릭터. 응? 야, 이거 너 아니냐? 뭐임? 나도 그거 봄. 너 인터넷에 난리 났던데? 너 큰일 났어. 뭐? 헉! 이게 뭐야? 나 이런 적 없는데? 귀하는 입사 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입사를 취소합니다. 뭐라고?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합성해 저를 폭력범으로 만들어 가고 싶었던 대기업에 가지 못하게 되었죠. 분노한 저는 명예훼손죄를 고소하려고 사이버수사대를 가서 IP 추적을 했더니 놀랍게도 저희 집 IP가 뜨는 거예요. 어? 설마? 야, 박아침! 너? 어? 설마 하는 마음에 동생에게 따지러 갔더니 범인은 동생이었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 인생 막 뒤로 작정했어? 어? 그러니까 누가 내 남자친구 선물 건드리래? 어차피 너 같은 군발이는 향수 뿌려도 냄새 못 지워. 군발이? 전 동생의 말에 충격을 먹었고 동생과 엄청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분노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며 계획을 하나 세웠죠. 아, 깜짝이야. 우리 딸, 저번에 에버랜드 가고 싶다 했지? 주말에 같이 가자. 정말 신난다. 재밌겠다. 이게 뭐야? 오빠 다시 군대 가? 아니, 이번에 갈 건 너다. 으악! 오빠 잘못했어. 살려줘. 잘 가. 결국 여름방학 내내 군대 캠프에서 시달리게 된 동생은 그 후로 더는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난동 부렸던 학생들에 대해 얘기해드릴게요. 지우랑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였어요. 학원 가기 싫다. 나도. 그런데 어? 딱 봐도 껄렁해 보이는 남학생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노약자석에 앉는 거예요. 뭐야, 다들 그 학생들의 눈치만 보고 있던 와중에 한 할아버지가 나서더니, 학생들, 노약자석에 그렇게 앉으면 어떡해. 그리고 지하철에선 마스크 써야지요. 뭐야? 야, 우리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란다. 네가 비켜줘라. 아, 니나 비켜. 남학생들은 비웃기만 하고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언행도 불량하고 이렇게 막 행동하면 안 돼. 뭐? 이 영감탱이가. 아이고. 그 남학생들은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했죠. 어디서 훈계질이야. 나이 먹었으면 집에나 박혀 있어야지. 마스크 당신이 사주던가. 뭐라고 했었지? 계속 떠들어 보세요. 이놈들, 이것도 알아. 그리고 그들은 할아버지의 목을 잡고 괴롭히기까지 했죠. 다들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약간 잘만 말하더니 뭐 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그러던 중 건장한 아저씨가 등장했어요. 뭐야, 이 아저씨는. 가던 길 가세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린 분들, 나이 드신 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잘못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사과할게요. 아차, 미안해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뭘 확. 어쭈? 때렸어 이게? 아저씨, 청소년 보호법 몰라? 여러분들도 다 봤죠? 저 아저씨한테 맞은 거?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고 막 나가는 남학생들을 말릴 수 없다 생각했죠. 아니, 이 아저씨 겁 무서운 거 모르시네. 아저씨가 우리 때리면 처벌받잖아. 조심해야지. 뭐라는 거야? 정신 못 차렸지? 아저씨 이러고 무사할 것 같아? 고소 먹을 준비해! 내가 아저씨로 보여? 나 영동중학교 2학년 3반 김강산이야! 뭐? 형들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겠지? 으아! 살려줘! 미안해! 갑자기 왜 이래, 형들.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초등학교부터 전국 유도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한 유도 꿈나무였고 성인 유도선수 4-5명이 덤벼들어도 제압할 수 없는 유도 천재인 거예요. 으아! 결국 뻔뻔하게 거둔 그 남학생들은
사과를 했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마워, 이 학생. 꺼져! 으악! 지하철에서도 쫓겨나 추하게 사라졌답니다. 제가 봤던 중학생 중에 제일 멋있었다니까요. 다들 지하철에선 노약자를 배려하고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합시다.